국가 국민들이 이 세상을, 이 말도 안 되는 정권을 몰아내고 정상적인 나라, 진짜 국민들이 주인 될 수 있는 나라 만들어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윤석열 정권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.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작자가 이 국민들이 모두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,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습니다. 국민 주권이란 무엇입니까? 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국민이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 국민의 의사를 따르는 이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이런 국민들이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무정부란 말입니까? 현재 윤석열 정권 자체가 무정부 상태입니다.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들, 수많은 재난 피해들, 그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. 통제하는 경찰도 대비하는 어떠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고 죽어나간 건 아니겠습니까? 지금 현재 자체가 윤석열 정권 자체가 무정부 상태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촛불들고 우리 국민들의 주권 행사하는 것이 무정부라고 막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? 통일부 장관이라는 작자부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윤석열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올바를 수 있겠습니까? 윤석열이 입만 열면 전체주의라고 말을 합니다. 전체주의 무엇입니까? 이 소수의 이 권력자들의 이득을 위해서